중달 일반화학 강좌를 맡은 권연진입니다. 먼저 일반화학 강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할 텐데요. 본격적인 강좌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먼저 강의 구성이라든지 강의 활용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화학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요. 중달 구판 교재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거고요. 아직 구입이 안 된 학생은 구판을 구입을 하면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생들은 기존 버전을 그대로 활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하시고요. 자, 이 강좌를 듣는 학생들의 분포가 좀 굉장히 넓죠. 심화과정을 공부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해외 유학생 또는 피트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점 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까지 모두 이 강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서부터 응용, 심화 문제까지 난이도별로 문항을 다 다룰 거고요. 중달 교재를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유학을 갔다든지 유학생이 다시 귀국을 했을 때도 버전이 서로 같기 때문에 호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 다음에 이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요. 먼저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겁니다. 교재를 개념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. 그 다음에 교재 사이사이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풀이들 있죠.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을 다 가능한 한 많이 풀 거고요. 중복되는 문항만 좀 빼주고요.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첫 번째, 이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목차를 나열을 해주고요. 그리고 강의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차분차분 짚어줄 거고요. 강의 사이사이에 나와 있는 그런 예제 문항들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 챕터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요. 좀 중요하다든지 난이도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따로 선별을 해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이 이 효과적인 그 동영상 수업을 하기 위한 팁을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면요. 수업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먼저 일반화 교재는 공부를 좀 해오자. 어디까지? 읽어오는 정도까지만 하자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교재 내용을 다 읽어올 필요는 없고요. 어디에 어느 부분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도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오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동영상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고요. 듣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멈추지 말고 표시만 해두세요. 그리고 한번 다 들은 다음에 그 이해 안 가는 부분만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것으로 다 소화를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. 한 가지 제가 더 요청하고 싶은 거는 개인 노트를 만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 직접 노트화해서 만들고요. 혹시 노트 만드는 게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싶은 학생들은 교재 자체를 노트화해도 상관없습니다. 교재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하이라이팅하거나 뭐 줄을 긋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노트는 반드시 좀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요. 그리고 나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그러면 과학이라는 거는 원래가 이렇게 공동 작업이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기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. 스터디 그룹을 활용을 하든지 그러고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면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충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 각자 목적으로 한 바가 있을 거고요.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 강의를 신청을 했을 텐데요.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가 꼼꼼하게 잘 다뤄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하고 목표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